이영주, 이소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공격진에는 한채리, 최효정, 따이스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격진에는 전은아, 나이, 이금민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수원입니다. 뒤쪽에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오늘 수비수로 심서현 선수가 나왔는데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경주한수원입니다. 뒤쪽에서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오늘 수비수로 심서현 선수가 나왔는데 치고 들어갔는데요. 따이스, 따이스입니다. 따이스 내어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따이스. 과연 슈팅!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 오른쪽 팀에서 올려준 지금 골대 맞았어요. 네. 나이 앞쪽 내어줬습니다. 나이 등지고 있는 상황 오른쪽도 있는데요. 나이. 그냥 때려봅니다. 이금민 쪽 이금민 비었죠. 이금민 김정민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약간 공간 공을 따냈습니다. 좋아요, 지금 오른쪽 좋아요. 측면에서 김혜리 앞쪽으로 내줬는 따이스 박스 안쪽에서 따이스예요.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도현 다시 한번 다시 슈팅 막아냈습니다. 경주한수원 위기를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공 살아 있습니다. 네. 인천 최유정 지금 좋은 상황 롱킥 따이스 헤딩. 네, 이렇게 경기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경기 0-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네,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걷어내지 못했어요. 길게 걷어냈습니다. 지금 나이가 볼 잡았습니다. 앞쪽에 아무도 없어요. 나이 뚝뚝 쳐고 나이 오른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경주한수원 1-0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나이 선수 혼자 있었는데 그것을 공이 딱 끊어내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나이 선수 너무 좋네요. 지금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못 알아보는 언어로 써 있습니다. 연글 뭐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나이 선수가 한 번 더 길게 치면서 심서현 선수를 이겨내고 김정민 골키퍼까지 이겨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전 상황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딱 끊어내면서 뭔가 역습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들까지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현대제철 경주한수원의 일격을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박세라 1사 공을 걷어내면서 인천의 스로인 김혜리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서 과연, 왼쪽에서 왼발 슈팅! 골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데요. 김도현의 선방! 지금 골대가 맞고 나왔는데 그대로 2차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김도현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천현대철의 방금 전 장면인데요.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터치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2차 슈팅까지 김도현이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도현 선수가 지금 한 번의 슈팅으로 끝나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왼쪽에서 이세은이 코너킥 올리겠습니다. 올라왔어요. 헤딩 높게 뜬 공 멀리 가지 않았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따이스 막아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1번 최유정이 동점골을 성공시킵니다. 최유정. 네, 지금 혹시나 하고 심판을 바라봤는데 그대로 골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정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경주한수원 수비수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미처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 뒷공간을 이 장면이네요. 그렇죠. 이금민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딩 따이스에게 갔어요. 이게 김도현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맞습니다. 하필 그게 최유정에게 걸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헤딩으로 적극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영주 선수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틈이 나면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인해서 네. 최유정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대1 균형을 맞추는 인천현대제철입니다. 태클 이겨냈습니다. 김혜리. 지금 다시 한번 김혜리. 네, 나이스 박스 안쪽에 나이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장세기! 아 여기서 발에 걸리지 않는 거. 아 지금 네. 좀 아쉬워. 이금민이에요. 이금민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이금민 네, 슈팅 찬스에요. 왼발 슈팅! 아 네. 김정민 선수 정면으로 해야겠습니다. 생각도 안 주는데요. 김혜리가 안쪽으로 장세기 잡아냈습니다. 장세기 내어주는 과정 따이스. 따이스 다시 뒤쪽으로 슈팅. 네, 장세기 먼저 장세기! 들어갔습니다. 장세기가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장세기! 아, 결국 하나 해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기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네, 지금 이 전 상황부터 장세기를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장세기 선수가 그런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공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흘러나온 공 역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찔러 넣어주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따이스 선수가 뒤쪽으로 내어주고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게 장세기 선수 네. 발 앞에 떨어지면서 네, 여기서 뒤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이 좋았고 네, 박스 안쪽에서 오밀조밀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선수들끼리 패스 게임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철 감독의 용병술이 또 한번 통하면서 자꾸 뒤쪽으로 태클로 걷어내면서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 경주한수원과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인천현대제철이 장세기 선수의 역전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